최근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독일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일본에서도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손흥민은 2025년까지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심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클럽들이 빅클럽에 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 스포츠도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이 다음 시즌 팀을 강화하기 위해 손흥민을 구단에 제안했고 아자르와 아센시오는 레알에서 방출하고 손흥민이 선택지로 부상했다. 안첼로티는 프리미어리그 시절부터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토트넘과의 계약이 2025년까지 남아있지만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퇴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적료가 7천만에서 8천만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최유력 후보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그만큼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틀림없으니 활약을 기원해. 조금 유감스럽지만 일본인답게 좋은 선수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자. 더 좋은 선수를 자국에서 만들어내면 된다. 일본에는 좋은 공격수가 별로 없는데 왜 축구에서 나오지 않는지 의문이긴 하다. 비니시우스가 있기 때문에 영입 안 할 것 같아. 실력으로 보면 레알에 소속되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이지만 지금의 레알에 이적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아자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아서 조금 슬프네. 아자르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활약을 할 것 같다. 만약 이적이 진짜라면 비니시우스의 백업 형태가 되려나. 손흥민 아버지가 더 성장해야 되고 세계 탑 클래스의 클럽에서 활약하지 않으면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없다는 발언이 여러 가지 추측을 부르고 있는 것 같네. 그런데 레알은 아니야. 나이가 많고 레알의 왼쪽은 보강 포인트가 아니다. 빨리 레알로 이적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있지만 플레이는 음바페만큼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 선수 본인이 희망하면 이적할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은 하고 있지만 이적한 곳에서 포지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 잘못하면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레알보다는 다른 클럽이 나을 것 같다. 이미 나이가 골 결정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더 어린 나이였으면 이적 가능했겠지만 지금의 레알이 영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없다. 레알에서 맹활약하면 아시아인 최초의 발롱도르가 꿈이 아니다. 이적은 나쁜 이야기가 아니며 실력적으로는 틀림없어. 이제 다른 팀으로 스텝업하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레알은 중장기적으로 클럽의 이익이 되는 보강에만 돈을 썼다. 이를 근거로 생각하면 손흥민에게 거액의 영입자금을 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레알이 포워드로 돈을 쓴다면 음바페나 홀란드와 같은 젊은 슈퍼스타이거나 젊은 유망주뿐이다. 손흥민은 타이틀을 잡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해야 된다. 개인 타이틀만으로 끝나면 안 돼. 이적한다면 지난 시즌이 최적기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성적으로 레알이 움직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카세미로를 보낼 수 있었던 레알의 경영 능력으로 보면 영입은 없을 것이다. 마드리드의 전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빠른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속공용으로 괜찮아. 압도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는 메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호날두는 겨울에 없어질 것 같고 왼쪽은 산초이기 때문에 원톱으로는 어떨까. 레알은 30세 넘는 선수와 새로운 계약을 하는 클럽이 아니다. 현재 레알 소속 선수조차 30세 넘으면 1년 계약이 기본이야. 발롱도르 수상자인 벤제마는 12월에 35세, 모드리치는 37세. 세계 제1의 클럽에서 나이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적해도 좋아. 손흥민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젊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가 있는데 30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레알의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닐 거야. 토트넘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을 할 수 있어. 레알 같은 클럽이 흥미를 가질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해. 아시아의 영웅 손흥민이 레알 이적하면 너무 굉장할 것 같다. 콘테 감독이 그만두면 레알 이적이 현실성 있을지도. 벤제마는 내년에 35세, 아자르는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실패했고 반면 22세 비니시우스가 에이스로 성장 중이고 21세의 호드리구도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항상 세계 최고의 스타 군단인 레알이 영입할 선수로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선수로 음바페나 홀란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손흥민이 레알에 가도 당연히 활약할 수 있을 거야.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레알에서 영입은 없을 것 같다. 젊은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벤제마의 뒤를 이을 선수에게 돈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레알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만 손흥민의 향후 인생을 생각하면 토트넘을 떠나는 것보다 남아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레알은 아시아에서 인기도 많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좋다. 아직 3-4년은 톱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토트넘 팬으로서, 손흥민 팬으로서 믿고 싶지 않아. 손흥민을 원하는 팀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며 토트넘은 절대 싼 금액에 팔지 않겠지만 레알은 없을 것 같다. 실력으로는 레알에 있어도 신기하지 않지만 포지션과 나이 생각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